예. 잠깐요. 자,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 한때는 공동선두까지 올라갔던 문정민 선수입니다. 문정민 선수가 오늘 초반에 3연속 버디도 잡아냈었고요. 흐름이 정말 좋았었고, 10번 홀에서는 원온까지 성공을 하면서 저 때만 하더라도 공동선두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예. 그리고 정윤지 선수. 어제는 타수를 많이 잃었던 정윤지 선수인데, 오늘은 5타를 줄였습니다. 데일리 베스트죠? 예. 이 어려운 코스에서의 5타. 진짜 대단하네요. 7번 홀에 3타를 더 줄였던 정윤지 선수고요.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버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큐스 소속의 김지영 선수. 김지영 선수도 오늘 플레이가 정말 좋았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보기만 3개를 기록했던 김지영인데, 후반 들어서면서 페이스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10번 첫 버디를 기점으로 해서 10, 11, 12, 세홀 연속 버디를 잡아냈던 김지영 선수. 다 쉽지 않은 예. 포시였거든요. 10번 홀은 뭐 원온 트라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짧은 버디를 성공을 시켰었고, 그린 밖에서 퍼트를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이 퍼트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김지영이 잃었던 타수를 모두 다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김지현 선수의 4번 홀. 김지현 선수는 오늘 기복이 없는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4번 홀에서 오늘 첫 버디 잡아내면서 공동 선두에 올라왔던 김지현. 하민송의 샤딕을 안볼 수가 없죠. 120m에서의 샷 이글이었죠? 네. 이 샷이 들어가면서 오늘 문정민과 함께 하민송 선수까지 샷이글 두 개가 터졌습니다. 9번 아이언 컨트롤 정도로 생각이 돼요. 예. 이 샷이글에 힘입어서 하민송 선수는 17, 18번 위기들을 잘 막아냈고요. 공동 5위로 오늘 경기 마쳤습니다. 김지현 선수는 4번 홀에서 공동 선두, 그리고 6번 홀에서 또한 번의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라이트. 이 샷이 핀 옆으로 잘 붙으면서 김지현은 단독 찬스 기회를 만들었고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지현은 세홀 연속 버디 이후에 15번 홀에서 보기가 있었지만 16번에서 바로 바운스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번 홀에서도 한 타를 더 줄였던 김지영인데요. 확실히 오늘 퍼팅감이 정말 좋았네요. 네, 그렇죠. 16번 홀, 17번 홀 오늘 난이도 높게 플레이됐던 홀이었거든요. 예. 이때만 하더라도 공동 2위였던 김지영인데, 마지막 홀에서 김지영이 한 타를 잃게 되면서 4명의 선수가 공동 선두로 오늘 2라운드를 마치게 됐습니다. 마무리가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였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파 스코어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이 4명의 선수가 공동선두로 내일 이제 3라운드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김지영, 정윤지, 홍지원, 김지현.
아, 정말 재미있는 3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호파 선수들까지 공동 7위. 현재 유수연 선수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민지가 오늘 4타를 이르면서 공동 11위로 내일 3라운드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유혜란, 박지영, 김수지 선수 공동 12위고요. 지난주 우승자 한진선은 오늘 2타를 잃었습니다만 앞서 잠깐 만나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라는 또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공동 15위 그룹에는 선수들이 타수를 좀 잃었네요. 박결 3타, 이주미 5타, 임진희 3타, 배소연 2타. 그리고 오우바퍼 선수를 공동 21위. 안선주 선수가 오늘 5타를 잃고 아직 경기 플레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연 선수, 성유진 선수, 현세린 선수, 6호버퍼 공동 32 그룹에 있고요. 이소영 선수도 한 주 휴식 후에 커튼과에 성공을 했습니다. 7호버퍼 선수들은 공동 38입니다. 아, 7호버퍼까지도 중위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김인경 선수, 김재희, 서현정, 최혜용, 김리안 선수, 8호버파 공동 47위, 그리고 유효주, 박채윤, 김소희, 황정미, 곽보미 선수까지 자 지금 커트라인 스코어에 딱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이혜원 선수 너무 아쉬운데요. 이 15버파 선수들이 이제 안타깝게 커통과가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라운드 중계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반기 첫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향한 치열한 승부. 자, 과연 내일부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이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이 신현주 해설위원, 게스트 안현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